신천지요. 완벽한 말씀인데 제니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. 내가 안 믿으면서 뭘 보고 하는 지옥이니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.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. 우리가 확인한 이후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. 예수나 구약 천재자리 사입인데 사입이와 저랑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이 시대 구원자로 이만희를 섬기는 그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? 무엇이 그들을 신천지로 이끌었을까? 천국 신천지요. 하나님이 이 한 나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죠. 할머니들을 전도를 하면 뭐 일할 수 있겠느냐. 아, 젊은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.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. 신천지 때문에 휴학하신 거예요? 막 돌려서 어쨌든 결과물은 네가 휴학을 해라예요. 근데 절대 입 밖으로 휴학하란 소리는 안 해. 제가 직책을 맡다 보면 심상 가서 채워야지. 우리 가족이잖아. 아줌마 나한테 보지 마세요 진짜. 지금 엄마한테 연락해 주세요. 엄마 봐봐. 대표 안 나올 정도로만 학사 등급 안 나올 정도로만 보조하고 맨날 학교 끝나고 어디로 사라진대요 언니가.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불쌍하죠. 오직 교리예요, 교리. 신천지는 오직 성경 공부.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. 말씀의 짝교리입니다. 말씀의 짝, 비우풀이라고 그러죠, 우리. 비우풀이. 들어가면 세신자 교육, 그 다음에 뭐, 또 섭외 교육.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. 오로지 전도죠. 성장에서 북방이 또 한 명은 돼야 되고, 그래야 센터를 가니까. 계속 그거예요. 그거밖에 없어. 신방송 있지 않습니까? 신방송 일본에서도 흘러나온 무서운 물질은 뭐죠? 방사능 물질보다 100배 더 독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천국인 거예요. 허가를 받거나 한 내용은 없어요. 원칙적으로 그런 식의 이벤트를 못하게 돼 있어요. 우리 다 같이 반시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. 종교대 통합을 위해서 신천지가 있는 한국으로 온다. 다른 사람 가려서 봤나? 네. 신천지였고 여기 말씀이 맞고 다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. 이제까지 22년을 키워온 내 아이의 모습이 전혀 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. 야, 이거 뭐야 이거? 쇼 아이가 쇼. 빨리 경찰 불러요. 경찰 불러. 쇼 아니가 이거. 그 책자가 있어. 책자가 있는데 거기 있죠. 전도 대상자 도세 이름을 써놓고 이피 바짝 시어머니. 여러분 영생 믿으십니까? 아예. 신천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공개하겠습니다.